대방광불 하은경 왕복설하 광가천 다시 부유무량강가천안한미소이대라 청경장음의 전한가 재성의 광명천한가 차제지혜당 천한가 낙적정정 보대한 천한가 나학성의 천한가 성종의 광명천한가 무고적정왕천 광대천경강천왕이라 열시동기이 상소하사 기수무량한미과불계이적정지법으로 이미공전하야 안주기중하시니라 다시 또 무량한 광가천이 있으니 이른바 애락법 법을 애락하는 참 법을 아끼는 그런 강명당 강명이 높이 솟은 천왕이라 또 청정하게 장음하기를 받아같이 하는 천왕이요 가장 수승한 지혜 광명으로 살아가는 천왕이요 이런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 실제로 없는 것이고 우리 심리에 견주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 삼매가 깊어지면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에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자재 지혜당 천안가 낙 적정 천안가 보 넓은 지혜의 안목의 천안가 잘 선 무슨 선자죠? 돌 선자 그죠? 돌고 돌면서 세밀하게 살피면서 모든 것이 허망하고 공한지 깨뜨려버리는 그 선정 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낙선해 정도 아니겠어요? 천안가 선의 선종이 선종해광명 천안이다. 해광명을 뭐 잘 심는데 해도 괜찮고 선종 아주 선한 뿌리가 종자가 씨앗이 그런 지혜광명이 있는 천안가 무고 때가 없는 적정광 이제 적정광도 엔가 했다 그죠? 대적광이라 해가지고 고요한 빛 고요한 빛 빛이 고요하지 정말 이렇게 보이는 빛은 산란스러워 잔란하고 보이지 않는 빛은 은산철벽도 뚫어버리고 뼛속까지 뚫어버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 악업장까지 뚫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악업장 속이 아무리 악업이 우리를 듣고 있다 하더라도 법학인 같은데 종지용지품이 땅속에 우리는 땅속에 존재했다. 땅속에 어디에 존재했느냐? 땅속 흑운에 존재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든. 다방에서 온 불보살들이 부처님 이 묘법에 법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방방곡곡에 다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이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 뭐 법을 전할 사람 따로 있다. 아이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이, 하지 마. 그냥 너무 잘나라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너무 잘나라 마음 안 생긴다. 가만히 있어. 전할 사람 따로 있다. 아이 뭐 전할 사람 있기는 뭐지. 우리 뿐인데 지금. 우리가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계속 사양하시는 거야. 아유, 그래 하지 말라고. 전할 사람 따로 있다. 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쑥 올라오는 거야. 무수한 대중들이 땅속에서 쑥 올라와 버렸다.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이 땅에서 전할 것이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 아이가. 그래, 우리의 극락은 우리가 지킨다. 이게 이제 법학의 종지용지품에 나오는 요지인데. 아, 부처님 출가, 성불 하셔가지고, 뭐, 한 4, 50년, 50년도 안 됐는데, 이거 몇 년 사이, 2만 원 사람도 어떻게 다 제도했습니까? 저 사람도 제도된 것 같지도 않은데, 생긴 꼬라지 보니까 시금은 제도 생길 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대 수량품이 나오거든. 부처님의 목숨은 한량이 없다. 저 중생도 또 똑같은 나와 같은 부처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위험한 불 이전에,
최초의 위험왕구라고 있거든. 위험왕구 들어봤죠? 네. 그 위험왕불 이전에 부처님 이름이 누구야? 위험왕불. 그 전에 부처님 이름도 위험왕불.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놓고 먼저 세장님 얘기를 하시지. 그래. 위험왕불 이전에 다 성불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그럼 어디 땅에 올라왔습니까? 땅속에 있었다. 땅속 어디에요? 땅속에서 막혀 죽을 걸 겁니다. 땅속 밑에 허공에 있었다. 아무리 업장이 두껍다 하더라도 텅 빈 공간이 있다. 땅속에 허공 중에 있었다는 게 머무름 없이 머물렀다는 얘기들이거든. 진공묘유를 얘기하시지. 그리고 업장이라고 땅속이라고 땅이라고 하는 건 오타각세의 그 두꺼운 악독한 업장들입니다. 아무리 업장이 우리는 묻고 묻어버리려 해도 조금 전에 내가 뭐라 했죠? 이게 어디 갔나? 무고 적정당, 그제? 떼꾸정물이 없다고. 청정은 흥을 맡으니까 무고, 청정 무고라 하잖아. 무고 청정. 에? 적정광, 무고 적정광이라고 하면, 오탁 악세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덮어버리려 해도 덮을 수 없다. 땅이 덮었대도 땅 속에 흥이 있겠어요? 땅 한 몇 가닥 꽉꽉하고 흥이 없지. 근데 땅 밑에 뭐가 있는 거야? 흥이 있다는 거야. 우리 업장이 꽉 막혀가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턱이 뚫펴가 있는 뭐가 있는 거야? 빛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번뇌 중생덩어리 해가지고 다다다다 우리가 살잖아, 지금. 앞뒤로 뽑혀가면서 살잖아요. 도저히 숨쉴 틈도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다는 거야? 광활한 대지가 우리한테, 텅 빈 허공이 하늘이, 맑은 하늘이, 해 뜨고 달 뜨는 하늘이 그 땅 속에도 있다. 캄캄한 감옥 속에서 천국이 있다는 거지, 극락천국이. 파라다이스가. 부처님께서 사다변신 삼매에 들면 입법개품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알고 있는 극고독은 스다림이라고 하는 거. 스다림 알죠? 금강경에서 뭐라 하지? 기타림. 기수라 하죠, 기수. 기수, 극고독, 그죠? 극고독은 누구지? 수자타 장자고. 기수는 번역하면, 인도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기수. 기타 태자의 숲이다 해서 기수라 하죠? 기수. 그리고, 한글 같은 데는 기타라 번역 안 하고, 기자라 번역 안 하고, 뭐라 해? 쓰다. 쓰다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쓰다림이라 하잖아. 숲을, 림자를 숲을 숫자로, 그죠? 네. 기수나 쓰다림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그 한글은 뭐라 하지? 쓰다림. 그쪽에, 금강경에서는 기타림. 기타, 기수. 이렇게 얘기해요. 기수, 그러면, 인도 말로는 뭐라 하지? 요즘 말로 한다면, 제타. 여기서 번역하면 제타숲,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 제타숲이 뭐야? 쓰다림이고. 스다림이 바로 기수고, 똑같은데요. 그, 스다림이 갑자기 넓어지는 거야. 언제 넓어지죠?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에 드니까, 저지 해정이는 졸고, 스다림은 넓어지고, 이 안심력은 언제 넓어지지? 사자빈신 삼매에 들었을 때, 안심력은 호련히 넓어지는 거야. 천명산이 언제 넓어지지? 천명이 대중이 와서 공부할 틈도 없는데 언제 넓어졌어요?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내니까 싹 넓어졌어. 그 천명이 대중이 그 굴 속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 있죠? 유마경에, 유마방이 그걸 뭐라 합니까? 방장이라 하잖아. 사방 10홀. 그죠? 방장이라 하는데, 유마방이 그렇게 작았는데, 유마도사의 방이 그렇게 작았는데, 32억 항아사 불보살이 왔는데, 호련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들었을 때? 언제가 아니고 삼매에 들면 호련이 넓어진다. 지금 육주 마음이 언제 확 넓어질까? 삼매에 들었을 때는 본심을 챙겼을 때는 그냥 현실에 얽매여서 살 때는 조금 더 밤을 하나도 욕나가지 못하고 옹졸하게 우리 오래 살다가 본심에 삼매에 쑥 들어가면 어때요? 수행도 용납되지 않은 일 때 다 용서가 되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어지고 바다같이 넓어지는 것을 뭐를 비유해요? 삼매심을 비유한다. 본심. 그리고 입법개품도 장관과 유가이 갑자기 호련이 넓어졌던데 언제? 세종께서 사자빈신 삼매 되니까 누각이 넓어졌고 서다림이 넓어졌고 온 사바세계가 넓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 왜 들으면서 무슨 발언을 하셨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사다분신 삼매에 들어가기를 서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내 마음만 넓어지는 거야. 저 사람들도 다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넓어지면 어때요? 사바가 다 같이 넓어진 거지. 일년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해지는 거지. 이해가시죠? 네. 평상시에는 이해 안 되던 게 정신 차리고 나면 이해가 된다. 평상시에는 조그만 사소한 욕심 때문에 안 되거든. 내가 어린이 49제 법문하면 내 법문에 등장해서 평소에 살 때는 사소한 욕심 때문에 눈에 작은 티끌 하나 들어가면 안 비잖아. 근데 이제 영가야 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에 티끌 빠지고 몸이 허망한 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떠냐? 용납하겠느냐? 툴툴 털어버리고 잘 가라. 이제는 알겠지. 평소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소중히 아끼던 몸, 목숨 다 끝났다. 이제 못 가면은 갈 길이 없다. 잘 챙겨 잘 가시오. 무상계 한 편 잘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런데 평상시보다는 목소리를 더 깐다. 보무상계가는이병간지용지멸보혜지장이라. 내가 평상시에 무상계를 그래 안 읽는데 왜 그랬냐. 영가한테 제발 자식아 정신 차려봐라. 이런 식이지 이제. 자, 무구적정강천왕은 막 그런 뜻이요. 강대청정강천왕이라 또. 이와 같은 등의 상수가 되어서 교수가 한강의 여신이 모두 다 어떻게 적정한 법으로서 그 궁중을 삼지 아니함이 삼아서 뭐지 그 속에 안주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궁중은 누가 사는 것이요? 법왕. 법왕처럼 사는 것이. 뭐 속으로 살 건지 법왕이 살 건지 우리가 이제 한 꼭지 남았는데 시간 지나버렸어.